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환입니다. 저번에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활동 지능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활동 지능법은 이런 경과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먼저 2004년 2월 9일 날 처음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인 지능을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됐어요. 2004년 2월 9일에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좀 약간 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청소년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졌고요. 2010년 5월 17일에는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합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법령에 포함되어지게 됐어요. 2013년 5월 28일에는요,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주최 시에 계획을 14일 전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고에 관련된 의무적인 사항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014년 1월 21일에는요,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법 내용 중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는 것들을 좀 언어적으로 순화하고 좀 어법에 맞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2014년 1월 21일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정 이유는요, 주 5일 수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청소년 수련, 문화, 교류 활동 등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만들어졌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청소년 활동의 범주화, 그러니까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그러니까 제2조에 그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제11조에 보면요, 전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제11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수련시설 설비, 구비 및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제17조에서 19조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을 제35조에 좀 강화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성화 및 전통 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61조에서 62조 사이에 들어가져 있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자, 또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이 참여위원회는 지금 청소년 기본법 내로 지금 들어가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원의 세부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져 있는데요.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 서비스 제공을 하고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수탁 등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수련시설 얘기했었잖아요. 중앙청소년수련원, 평창청소년수련원, 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요런 내용들,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어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신고기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참고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령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신년이 되어졌을 때는 그래도 청소년 활동진흥법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끔가다 여가부에서 전년도와 올해 가그 법령이 달라진 내용들을 공문으로 내리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자, 그러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8개장 72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1장은 총칙이에요. 제1조 목적, 그리고 정의, 관계기관의 협조,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제2장은요, 청소년 활동의 보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자료의 요청 등, 그러니까 보조 및 출연 등, 그 다음에 민법의 준용,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의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그리고 청소년활동정보 제공 등 학교와의 협력 등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2장에는 특히 청소년활동진흥원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담겨져 있네요. 자, 구조의 2는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의 의무, 그 다음에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 관련 정보 표시 고지, 숙박형 등 청소년활동 의 제한,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의 협력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제3장인데요. 청소년활동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10조에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네요.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수련시설의 등록, 운영 대표자, 결격 사유,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수련시설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 수련시설의 시설 기준, 수련시설의 안전 점검 등 안전 교육, 그리고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위생 점검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18조의 4에는요,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수련시설의 운영 기준, 그 다음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시정명령, 운영중지명령, 금지행위,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청문, 이용료 및 수련비용, 여기 24조에 있네요. 자, 보험가입, 요건 25조에 있고, 수련시설의 승계, 수련시설 운영의 휴지 및 폐지,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 검토, 그 다음에 민간인의 참여 유도, 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 이용시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보고 등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4장이에요. 청소년 수련시설 활동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청소년 수련 거리의 개발, 보급,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인증의 사후 관리, 인증의 취소, 인증 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청소년 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청소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관련된 내용이 40조와 41조에 있네요. 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그리고 48조 수련지구의 조성계획,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서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수용 및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51조는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이 담겨져 있고요. 제5장이에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인데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진흥,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지방 자치단체의 자매도시 협정, 교포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청소년 교류 활동의 사후 지원, 청소년 교류센터의 설치 운영, 남북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담겨져 있고요. 자, 제6장인데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이에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진흥,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 활동의 기반 구축, 전통 문화의 계승,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의 발굴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실제 축제,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가 요걸 근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장 보칙이에요. 자, 66조. 자, 소세 감면, 감독, 수수료, 권한의 위임, 그다음에 제8장 벌칙, 양벌 규정, 과태료, 그리고 부칙 순으로 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8개장 72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1장은 총칙이에요. 제1조 목적, 그리고 정의, 관계기관의 협조,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제2장은요, 청소년 활동의 보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정관, 임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자료의 요청 등, 그러니까 보조 및 출연 등, 그 다음에 민법의 준용,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의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그리고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등 학교와의 협력 등의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2장에는 특히 청소년 활동 진흥원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가 담겨져 있네요. 자, 구조의 2는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 계획의 신고, 건강 상태 확인 및 의료 조치의 의무, 그 다음에 숙박형 등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숙박형 등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 표시 고지, 숙박형 등 청소년 활동 의 제한, 그 다음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제3장인데요. 청소년 활동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10조에는 청소년 활동 시설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네요. 수련 시설의 설치 운영, 그다음에 수련 시설의 허가 요건, 수련 시설의 등록, 수련 시설 운영 대표자, 결격 사유, 수련 시설 운영의 위탁, 수련 시설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 수련 시설의 시설 기준, 수련 시설의 안전 점검 등 안전 교육, 그리고 감독 기관의 종합 안전 위생 점검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18조의 4에는요,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수련시설의 운영 기준, 그 다음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시정명령, 운영중지명령, 금지행위,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청문, 이용료 및 수련비용, 여기 24조에 있네요. 자, 보험가입, 요건 25조에 있고, 수련시설의 승계, 수련시설 운영의 휴지 및 폐지,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 검토, 그 다음에 민간인의 참여 유도, 수련시설의 이용, 청소년 이용시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보고 등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4장이에요. 청소년 수련시설 활동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청소년 수련 거리의 개발, 보급,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인증의 사후 관리, 인증의 취소, 인증 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청소년 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청소년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지방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에 관련된 내용이 40조와 41조에 있네요. 47조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그리고 48조 수련지구의 조성계획, 둘 이상의 시, 군구에 걸쳐서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수용 및 사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51조는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등이 담겨져 있고요. 제5장이에요.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인데요.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자매 도시 협정, 교포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청소년 교류 활동의 사후 지원, 청소년 교류 센터의 설치 운영, 남북 청소년 교류 활동의 제도적 지원이 담겨져 있고요. 자, 제6장인데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이에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진흥,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 활동의 기반 구축, 전통 문화의 계승,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의 발굴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실제 축제,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가 요걸 근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 보칙이에요. 자, 66조. 자, 소생의 감면, 감독, 수수료, 권한의 위임. 그 다음에 제8장 벌칙, 양벌 규정, 과태료. 그리고 부칙 순으로, 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1조 목적이에요.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47조 2항에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2조의 정의는요. 자, 청소년 활동 시설,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수련 거리, 자,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에 관련된 정의가 제2조에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4조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죠. 자, 청소년 자치기구가 세 가지가 있죠.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인데, 특별회의와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내에 들어가져 있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이 제4조에, 활동진흥법 제4조에 들어가져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6조 청소년,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의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하위에 보면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에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및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위원회 등 수련 활동 인증 제도의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그다음에 국가에서 설치한 수련 시설, 아까 그 수련원이셨잖아요. 유지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수탁, 그다음에 수련 거리의 시범 운영.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시설이 실시하는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청소년 지도자 연수, 그렇죠? 그다음에 수련 시설의 안전 및 컨설팅 홍보. 자, 요런 내용들을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 실시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내용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또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역 청소년의 요구에 관한 조사,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이제 아까 진흥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들을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9조 학교와의 협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학교와 협력하는 것도 이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9조 2는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의 계획 신고인데요.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을 반드시 계획하고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똑같이 숙박형 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으니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7, 8, 9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9의 6조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 활동의 제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와 종교단체가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수련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제10조예요. 제10조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수련관, 수련원, 문화예지,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청소년 이용시설은요.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 그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는 이런 시설에다가 어떤 경제적, 자금적 지원을 도울 수 있다는 내용도 이 법령 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조는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도지사.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반드시 한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한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져 있다는 것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17조 수련시설의 설치 기준이에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수련 시설을 새로 만드는 곳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법령을 살펴보시고 기준에 맞게 수련 시설을 계획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8조 수련 시설의 안전 점검인데요. 자, 뭐 수련 시설은 반드시 그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서 특별자치시장이나 뭐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안전교육입니다. 이거는 뭐 활동진흥원이나 활동진흥센터에서 이런 교육들을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열심히 참여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9조의 2는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인데요. 자, 이것도 지금 수련시설이 종합평가를 받는데 말 그대로 활동진흥법의 19조 2의 수련시설 종합평가의 이 기준에 맞춰서 수련시설의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관 문화의 집이 2년마다 한 번씩 제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1조 금지행위인데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24조 이용료 및 수련 비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24조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조 보험 가입이에요. 예전에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전부 다다 다 공공은 당연히 이제 보험 가입을 했겠지만 민간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28조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 사전 검토. 수련시설을 그러니까 수련관이 됐든 문화의 집이 만들 때는 반드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만들라라고 28조에 언급하고 있고요. 제31조는 수련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위해 시설을 이용 요청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수련 시설에 꼭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타 뭐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좀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련원 뭐 기타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2조는 청소년 이용 시설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청소년 수련 시설 이외에 기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법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제35조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제도의 운영이에요. 자, 35조에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제도의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 자,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좀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절차예요. 36조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은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서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조금 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져서 운영하기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36조 청소년 수련 활동의 인증 절차인데요. 세부적으로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인증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계획서와 기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 인증 절차에 관련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인터넷에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이렇게 치게 되면 인증을 할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는 순서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다이 청소년 활동 지능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40조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라고 되어져 있네요. 수련 시설 설치 운영자 및 위탁 운영 단체는 수련 시설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의무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가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여기 지금 보면 이 안에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방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 저희가 속한 경우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인데요. 마찬가지로 자, 한국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와 협력하여 수련 시설 협회를 위해, 수련 시설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48조 수련 지구 조성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 이렇게 수련 지구를 만드는 법령이 청소년 활동 지능법 내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건 제가 뭐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53조예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능인데요. 청소년 교류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 53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60조에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능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아리나 봉사,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자, 제60조 이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63조 청소년 축제 발굴 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의 활성화, 그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 자, 청소년 수련 시설, 그러니까 뭐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63조, 64조, 65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좀 급하게 달려오긴 했지만 청소년 활동 지능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지능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고, 저기 수련 시설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그다음에 활성화되게 운영이 되어질 때까지 이런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지능법을 토대로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지침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수련 시설을 온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해마다 연초에
보급이 되어지니 그거를 참고를 해서 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청소년 활동지능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